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선별해 보겠습니다. 오늘장 선발 종목,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차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뭐 반도체가 모처럼 만의 반등세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더 자세하게 볼까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삼성 SDI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히려 2차 전지를 골라주셨는데 삼성 SDI 요즘 뭐 전고체 관련돼서 모멘텀 많이 부각받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까지 상승 여력 가능할까요? 네,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 반도체 섹터가 좀 강하게 상승을 나오고 있는데 뭐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오히려 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2차전지 섹터를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삼성전기가 소형 전고체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들과 더불어서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저점에서 수급들이 좀 들어와 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거기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도 함께 좀 동반되는 모습입니다. 물론 뭐 200일 이평선에 대한 저항대를 좀 맞으면서 뭐 추세의 상승을 아직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좀 모멘텀을 좀 감안해봤을 때 현재 저가 매수 기회로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좀 2차전지 쪽에 대한 흐름들이 좀 저점을 좀 가지고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패시브 자금들이 강하게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생각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뭐 충분히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오늘 삼성 SDI 좀 선정해 보았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삼성 SDI 오늘은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그럼 가격을 한번 잡아볼까요? 가격 전략 알려주시죠. 네, 뭐 쉬어가는 만큼 그 조정을 이용하셔서 좀 매수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37만 8,500원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37만 5천 원 미만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번 눌림목 이후에 좀 돌파가 나온다라면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42만 5천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손절가는 기술적 이탈 자리 전저점 29만 4,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삼성 SDI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